오늘은 대한민국이 왜 스마트시티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대한 스마트 강국이. 퀴즈? 근데 왠지 모르는데? 퀴즈라고 하니까 또 이번에 지난번에 무슨... 그니까요 벌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번 선물 없어요? 오늘은 벌칙 없고요. 아 진짜? 선물을 드립니다. 오라! 웬일이야? 비디님 뭔가 기쁜 일이 생겼나요? 저번 주? 왜 갑자기 선물이에요? 그래도 양심적이네요. 미안해서 그런 거죠? 알고 보면 스마트한 신박한 정말 오늘의 퀴즈도 굉장히 쉬운 퀴즈를 준비했어요. 답이 훤히 다 보이고 잘 들리는 퀴즈 4종 세트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뭐 이 심성을 왜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빨간색 종이 보이시죠? 네. 제가 지금 문제를 낼 텐데요. 이 앞에 종이에 그 문제의 답이 적혀 있습니다. 네. 저 종이를 하나씩 뒤집어 보셔서 네. 그 정답을 유추해 보시면 돼요. 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의 사업을 흐름 중 유독 대한민국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ICT 인프라는 물론 시민들의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혁신기술, 고등교육 구술, 스마트폰 고등부는 전세계 1위에 해당하고요. 지금 문제인 이것을 전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세계 2위 수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침은 네. 너무 오래 들었는데 어떻게 다음 찾을 수 있냐고요. 준비 나는 침은 너무 오래 모르는데 여섯 글자예요. 뭐야 여섯 글자? 아까 그 얘기 나왔어요? 정답 IT 스마트 기술. 아 그 일곱 개잖아 IT 스마트 인터넷. 아 너무 많아. 힌트 좀 주세요. IT 뭐뭐 지수입니다. 지수? 네. 지수 뭔데요? 야니. 네, 네 야니 먼저. 전도. IT 기술 지수? 비슷한데 아니에요. 아! IT 발전 지수. 정답! 아! 벌칙이 없어. 벌칙 없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벌칙은 없는데 왠지 자존심이 상해. 제가 지금 문제를 드리고 그 답을 여기 종이에 써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이 문제를 지금부터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대한민국이 가진 우수한 스마트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LH는 최근 중소기업과 협업으로 ICT 요소 기술을 활용해서 버스 정류장 주변의 대기 오염을 개선하는 땡땡땡땡땡땡땡땡땡을 경기도 고양 향동 지구를 시작으로 스마트 사업 지구에 도입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니 무슨 땡땡이 몇 개 지금 거기 헷갈리. 땡땡땡땡땡땡. 네. 제가 답을 보여 드릴게요. 답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다 알 것 같아. 어 진짜? 어. 야니 한번 해볼래요. 네 야니. 스마트 아 그 아니 몰라 버스 시티? 나나. 네 나나. 스마트 거리 버스 시티. 네? 거리? 거리? 인도 거리? 스마트 크루 버스 시티? 크루? 예. 네. 정답 스마트 클린 버스 센터? 아니야 그거 내가 했죠. 네, 나나나나 스마트 클린 버스 스톱 아니? 한 글자. 여기에 오면은 여러분 깨끗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아 뭐지? 스마트 클린. 손들고. 네, 야니. 스마트 클린 버스 셔틀? 셔틀. 스마트 클린 버스 스위트? 어, 알베. 쉘터? 어, 스마트 클린 버스 쉘터. 쉘터. 정답입니다. 뭐가? 쉘터, 쉘터. 아, 쉘터. 아, 쉘터. 아. 알베가 나는 서털르라고. 이게 인도네시아 발음이거든. 네, 세 번째 문제는 귀를 기울여 보아요예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두 곳을 말씀드렸는데요. 인공지능 기반 7대 혁신 요소로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 세종 5-1 생활권과 데이터 증강 현실을 기반으로 10대 혁신 요소를 통해 미래 수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부산 에코 델타 시티인데요. 특히 부산 에코 델타 시티가 위치한 곳은 물 특화 도시인 만큼 새 물줄기가 만난다고 해서 땡땡땡땡 지구라고 불리는데요. 이 땡땡땡땡에 해당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물! 네. 뭐라가노? 뭐라노? 뭐라노? 정답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아니 이거 하나 자. 그냥 뭐라고 들었어요. 입술이 안 보여서. 집중 집중. 하나, 둘, 셋. 네. 물! 뭐라고? 아, PD는 네. 몰리라고 해. 아, 여기는 난 뭔가 그래. 아랑 같이 섞이고 여기 을. 그냥 몰이라고 나왔어. 몰. 몰. 몰이라고 들었어. 랩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몰. 세, 몰. 몰. 여기 아 뭔가 있어. 물. 아니야. 여기 아 뭔가 있어. 아니. 비린이 여기가 뭐야? 이거 안경이 도와주시는 도움이 안 되는. 공부를 하면 이걸 쓴다고 하죠. 와 이렇게 생각. 이걸 쓴다. 어? 이거를 쓴다. 머리가 쓴다. 새물 머리? 손 들고. 네, 야니 새물 머리? 정답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 아, 나를 보로 들렸어. 뭐 아, 나도 보도 아, 뭐야 뭐 이렇게 어처럼 들렸어. 빠바바바바바. 어려워. 머리가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셨나요? 어떠셨나요? 어렵죠. 아, 정말 어려워요. 얘기하기는 사람이 아니지. 오늘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네. 오늘 선물이 뭐예요? 네, 오늘 문제로 나왔던 거 잊지 마시고 저희 한국 스마트 시티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스마트. 와우. 요즘에 오, 요즘에 와 진짜 아름답다. 와 스마트한 루체. 알고 보면 스마트한 신박한 저 박사 좀 알쓰 신자